빌립보서 4장 말씀. 그리스도인의 할 일.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이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데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함.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로마 황실 안에서 믿는 몇몇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또한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